안녕하세요. 이제 중복과 말복 사이, 장마도 끝났고 불볕더위만 기다립니다. 낯선 고양이가 우리 뒷곁에서 아침부터 자고 있어요.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오이를 심은 분들은 물 주는 걸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오이는 물회라고 부를 만큼 물을 좋아하고 수분이 많아요. 그런데 물이 모자라면 오이가 고르고 미끈하게 자라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오그라들게 됩니다. 또 잡초 때문에 비닐을 씌웠을 경우 비닐 위로 물을 줘봐야 물이 대부분 흘러내려서 오이 뿌리에 다 스며들게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제가 비닐을 잘못 씌웠는지 비닐 사이에 구멍을 낸 뿌리에 직접 물을 줘도 비닐 밖으로 거의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웠어요. 아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이 쉽게 물 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먼저 2리터짜리 생수병에 뚜껑에도 작은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아래에도 송곳으로 구멍을 너무 깊이 내지 않습니다. 흘러나오는 물이 지금 제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물이 조금씩 나오면 좋아요. 물이 많이 나오면 또 비닐 밖으로 셀수 있잖아요. 처음에 전 모르고 구멍을 한 군데만 냈더니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양쪽으로 꼭 내셔야 합니다. 물이 담긴 페트병을 오이를 심느라고 구멍 낸 자리, 즉 거기가 뿌리 위가 되겠죠? 그 자리에 편안하게 놔주면 됩니다. 만약 울퉁불퉁하시다면 거기를 호미로 고르게 펴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매일 오이에 물을 주러 갔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허실이 많고 오이가 자꾸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물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비닐 위에 마른 오이잎이 있어요. 오이를 따러 갈 때마다 마른 잎이거나 누렇게 된 잎이 있으면 따주는 게 오이에게는 좋대요. 이 잎을 안 치우고 있는 건 그나마 이 이파리라도 있으면 풀이 덜 날까 하고 둔 거예요. 저는 밭에 물이 없어서 큰 다라이에다 물을 받아 놓는데 그 통에다 생수통을 담궈서 물을 담아와서 갖다 놓는 거예요. 아마 이 밭에 지하수가 있었다면 제가 이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제 기분인지 오늘 이틀째거든요. 오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오이 물 주기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저처럼 생수통에 물을 담아서 한번 조금씩 조금씩 내려줘 보세요. 감사합니다.